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엄청난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했는데요. 글로벌 원샷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0.3%나 오르면서 마무리를 해줬고요. 물론 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제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다시 힘을 내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굴수비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파월 연준의 굴수비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가라앉히는 발언들을 내놓았고, 그리고 어제 CPI에서 그 모습이 정점에 달했다면 굴수비 총재와 거기다가 재무부 장관인 옐런 장관까지 가세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CPI에 놀랄 필요 없어. 인플레 둔화세 여전하고 이번 수치는 단한 달간의 수치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시장은 이에 안도하면서 국채 금리 수익률 모두 안정세 찾아갔고요. 특히 10년물, 2년물을 중심으로 1% 넘는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국채가도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자, 이 영국과 유로존에서 또 매크로 데이터들이 나왔는데요. 영국은 4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했었죠. 인플레 데이터가 영국도 간밤에 발표가 됐습니다. CPI 4%로 나타나면서 6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존에서는 산업 생산이 2.6% 오르면서 깜짝 증가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데이터 하나 더 보시죠. 12월 생산자 물가 PPI 0.2% 조정으로 나왔는데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PPI는 또 이렇게 CPI에 선행하는 지표로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연준이 계속해서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하는 동안 시장은 랠리를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균형이 맞춰지면서 올해 4회 인하라는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투자자와 연준의 보조가 맞춰진 것 같은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2년 내 최고 가격에 다시 도달을 했습니다. 5만 2천 달러 선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EIA에서는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를 했습니다. 1200만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WTI 원유 선물 1.7%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76.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엔비디아 계속해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총 3위까지 도달을 한 엔비디아인데 어제는 자체 LLM을 우리 준비하고 있다. 6개월 안에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젠슨 황 CEO가 내놓았었고요. 미주호에서 목표가를 또한번 상향을 했습니다. 이제 시총 3위에 우뚝 선 엔비디아 과연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그 상방이 참 궁금해집니다. 2.5%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우버와 소니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우버는 실적 자체가 아주 좋았다기보다는 7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하면서 14.7%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같은 차량 공유 업체인 리프트 같은 경우가 조금 더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잉여 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덕분이었고요. 소니 실적도 많이들 주목을 하셨는데 플레이스테이션 5의 판매 전망을 좀 내려잡으면서 4.3% 빠졌습니다. 자, 록히드 마틴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2025년에 F-35 전투기를 우리가 18% 정도 적게 사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내놓으면서 2%가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산주들 함께 미국의 방산주들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은 마치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과연 투자자들은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인데요. 일단 간밤의 시장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톰리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형적인 상승론자, 강세론자죠. 상반기 고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더갈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신흥 채권왕으로 불리고 있는 제프리 건들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 전체가 과도한 고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다.
있다. 따라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러셀 2000부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큰 오름폭을 보여줬고요.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2% 넘는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또 오늘 발표가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보시면서 반도체 업황까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빅스 지수 14%나 올랐던 어제와 비교해서 많이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CPI 달래기에 나선 연준의 분위기, 거기다가 옐런 장관까지 가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투도 꽤나 좀 강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옐런 장관 같은 경우는 이건 사소한 변동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하느냐, 엄청난 실수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굴스비 총재는 실업률이라던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경기가 탄탄하다는 것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전에 인하를 다행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물론 워낙에 비둘기파로 분류가 되고 있는 굴스비 총재이고 투표권은 없는 총재입니다만 시장에서는 일단 이 발언에 안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미국 시장의 마감 즈음에 해서 나왔던 마이클 바 부의장의 발언도 우리가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준의 발언 기조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이클 바 부의장 같은 경우는 이사진 중에서는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이사에 속하긴 합니다만 일단 데이터 좋은 거 확인할 필요 있다라는 이야기 또 한 번 강조했고, 신중한 접근 방식은 나는 전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내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간밤의 시장에서는 국채금리 수익률, 달러 인덱스 모두 재무부 장관과 굴스비 총재의 발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뒀던 분위기고요. 하나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언급도 함께 내놨는데 일단 우리는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부동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발언 함께 내놨습니다. 자, 거기다가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감원과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계속해서 주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전은 기세다. 우리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에서 너무 익숙한 대사이기도 하죠. 마크 주커버그가 대놓고 비전 프로를 자기가 사용을 했다면서 저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메타 퀘스트 3와 비전 프로를 함께 착용하고 비교를 했던 건데요. 비전 프로가 해상도를 잡은 건 확실하나 편안함과 인체 공학을 희생한 데 굉장히 놀랐다라면서 약간의 비꼬는 듯한 발언도 함께 내놨습니다. 자, 가격과 무게, 편의성, 콘텐츠 면에서 모두 메타 퀘스트 3가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중요한 것은 메타 플랫폼즈가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픈 생태계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폐쇄형으로 워낙에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PC 시장에서는 오픈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승리를 했고 메타도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아직 미래는 기록되지 않았고 그 미래의 승자가 마치 메타 플랫폼즈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함께 풍기기도 했습니다. 자, 기세를 더한 엔비디아 이야기 한 번 더 해보죠. 엄연한 3위로 글로벌 마켓캡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가 물론 글로벌적으로 따졌을 때는 3위이긴 합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이제는 알파벳과 아마존까지도 누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젠슨 황 CEO가 자체 LLM에 대한 예고를 한 가운데 미주호의 투자 의견 상향, 거기다가 하나 더 체크를 해보면 ASML CFO가 이제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업황이 최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의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반도체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년 만에 비트코인이 다시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동안 계속해서 어디가 하방일까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을 안겨줬던 비트코인이었는데 5만 2천 달러 선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5만 1천 달러 선 후반에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총 1조도 달성을 하면서 지금 암호화폐 전반적인 시장에
전체 시가총액의 2조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10만 달러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의 반감기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30배가량 올랐다라는 점까지 함께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반감기가 도래하면서 10만 달러까지 과연 터치를 해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간밤에 미국에 상장된 코인 관련주들도 역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 이더리움 현물 ETF는 현재 어느 정도 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월가에서 지원이 좀 덜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까지는 조금 난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EU에서는 강력한 규제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고,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긴 합니다만 파월 의장도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또 언급을 한 만큼 이런 부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 마치 제 의상처럼 좀 어두운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고 오늘 민영 앵커도 이렇게 장대 양봉 룩으로 네. 매직을 펼쳐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두운 게 아니라 블랙은 클래식입니다. 이제 시장에서 클래식한 종목들부터 이렇게 한 번씩 양봉을 그려주는 시원한 급등주까지 저희가 좀 아우를 수 있는 전략을 챙겨보겠습니다. 그에 맞춰서 이제 같이 정보들도 정리해보시죠. 자, 어제장부터 해서 힌트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증시 디커플링 괜찮았죠? 뉴욕장 대비 우리가 그래도 선전했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그래도 선전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스피는 저 PBR 종목군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오면서 1% 정도 결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 출발 대비해서는 저가 매수 유입이 있어서 낙폭 축소 움직임 의미가 있었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 국인의 콜라보 힘입어서 1% 정도 상승으로 양봉 전환 기록해줬습니다. 반도체 쪽의 이슈가 시장에 힘을 실어줬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그래도 견고하게 버텨주는 것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우리 시장에 9조 정도 매수세, 2월에만 5조 4천억 원의 매수, 2월 14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을 시장에 자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 뉴스 너무 많았었고요. 수출이 는다, 뭐 경기가 반등할 것이다, 관련한 정책 지원이 있을 것이다, 정부가 온디바이스 AI 활성화 전략을 꺼내놓은 점 등도 영향을 줬죠. 어제도 반도체가 괜찮았으나 대형 반도체나 HBM보다는 어제는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CXL 관련 종목들이 시세가 더 강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자동차 부품이나 뭐 하이브리드 관련한 종목들, 그 전 거래일에 이런 뉴스가 있다라고 투자 아이디어를 같이 찾아봤어요. 코리아 FT가 대장주로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로봇이나 우주방산, 엔터 웹툰도 올랐는데 이쪽은 시장의 헷지성 섹터로 많이 불립니다. 어떠한 주도주가 강하게 치고 나가는 시점이 아닌 때, 좀 자금이 분산될 때 보통 선택지로 들어가는 섹터죠. 어제가 좀 그랬습니다. 반도체 쪽이나 2차전지 뭐 대장에 치고 나가는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자금 분산이 같이 있었고요. 화장품, 미용기기, APR, IPO 모멘텀 때문에 계속된 관심권역에 들어갑니다. 전액 쪽, 뭐 엔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엔캠의 주가 급등 엄청나네요. 어제도 또 올랐고요. 올해 기준 250% 상승입니다. 만만치 않은 게 초전도체, 뭐 서남 덕성 등의 종목도 올라갔고 CCS도 올해 133%. 3월에 있을 초전도체 물질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올라가는데 언제든지 새로운 혹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CXL 뉴스 그 전 거래일에 저희가 브리핑할 때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CXL 관련한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걸 전해드렸습니다. 이 거래를 지나서 오히려 시간차를 좀 반영하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최근 들어 이런 뉴스에 시간차로 한 하루 이틀 뒤에 움직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요. 관련한 종목들을 정리해드렸어요.
있었는데 그들 종목이 어제 급등이었어요. CXL 테스터 쪽 엑시콘 상승이었고요. 네오셈 CXL 검사장비죠.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월에도 CXL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고요. 시장에서 한동안은 이들 종목이 강한 시세를 냈었습니다. AI라는 것은 데이터 처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도체를 적층하는 HBM이 각광받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올라가고 병목 현상이 나옵니다. 이 길을 좀 원활하게 뚫어주는 기술이 바로 CXL입니다. 2차선 도로를 8차선으로 늘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CXL이 이런 이슈 속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관심에 불을 지핀 건 삼성이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뉴스도 다 삼성이죠. HBM 쪽에서 SK하이닉스 측에 좀 뒤지다 보니까 삼성이 CXL로 치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오셈이 CXL에서는 대장주로 꼽히고 있고요. 어제장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CXL 관련주가 더 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관련주단에 계속 들어가는 건 또 DDR5 기판주도 포함이 됩니다. CXL 연결을 DDR5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코리아 서키트 등이 올라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CXL 오늘 추가적인 이슈가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는 고민이 깊습니다. 앞서 살폈던 전해액 같은 경우는 다른 2차 전지가 못 갈 때 치고 나갔죠. 엔캠이 나가니까 다른 종목들, 전해액 기업들이 키 맞추기 현상 올해 좀 돋보이는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엔캠 관계사들 광문화 중앙첨단 소재도 올라갔고요. 어제는 리튬주들도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LG엔솔에 리튬 관련한 뉴스가 있었기 때문이고요. 셀 3사는 부진했으나 이들이 설비 투자에 좀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는 뉴스는 있었어요. 이런 게 조금 현실화된다면 장비 쪽의 선택지에 들어가겠죠. 다만 지금 2차 전지는 포트에 넣기도 안 넣기도 조금 애매한 계륵의 상황이긴 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지난해처럼 강하게 치고 나가줄 것 같지도 않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바로 양극재입니다. 수출량이나 수출 가격 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나마 1월부터 NCM은 소폭 반등하고 있어서 이쪽에 대해서 좀 희망의 불씨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한국의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량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게 이 중국의 수산화 리튬 수입 물량인데 이게 작년 11월부터 좀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침체 시기를 겪고 있는 양극재 소재 쪽도 나아지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봐야겠죠. 방위산업, 앞서 해운 앵커가 록히드 마틴 하락 소식을 전해주셨었는데 미국의 방산주들은 그리 좋은 시세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내장에서는 방위산업 종목들 괜찮았죠. 세상이 시끄러울 때 이쪽은 웃게 됩니다. LIG 넥스원 방산펀드 조성 이슈가 있었고요. 단독 뉴스입니다. 산업부가 방산 수출에 힘싣기 위해서 새로운 과를 신설했다라는 뉴스와 정부 측의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나왔고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이슈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일정 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해니까 지난해 데이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국방비 예산이 어땠더라라는 뉴스들인데요. 영국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세계 국방비가 3천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된 뉴스로 러시아가 위성 공격용 핵무기를 개발한다라는 뉴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자극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 인근을 주변으로 그 국가들의 국방비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나 나토국 중에 18개 국가가 국방비 예산을 대폭 늘렸다라는 뉴스도 오늘 같이 추가됐으니까요. 장기적 관점에서 방산주에 대한 전략도 한번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방위산업주를 볼 때는 해외 수출, 국내 내수 방산 혹은 우주항공 위성 쪽 이슈, 항공기 기체 부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히 해외 수출과 우주항공 이슈가 되겠습니다. 밤사이 우주항공 쪽에서는 버진갤럭틱이 13% 정도 급등했고요. UAM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우주항공 쪽에 오늘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방위산업 수출 단련한 속보 등이 전달될 때 조금 빠른 대응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예를 들어 천궁2 관련 뉴스가 나오면 아 LIG 넥스원 이런 식으로 연결이 가능한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은 K9 자주포 천무 등이고요. 이렇게 품목과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는 국내 방산주들 좀 더 모멘텀을 갖고 갈 업체가 어딘지 고민은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다가 우주항공 관련한 예산 등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주항공 뭐 적에도 위성 쪽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아무래도 자율주행이나 뭐 격한 전쟁이 벌어질 경우는 이 통신망의 안정 때문에 적에도 위성이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최근 많이 쌓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발사체나 서비스, 우주장비 부품, 종합업체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이슈는 정말 많았으나 기대도 많았는데 못 갔던 건 인텔리언 테크입니다. 이쪽이 언제쯤 회복을 제대로 보일지 시장에서는 또 낙폭과대 종목에 관심을 둔다면 관심 권역에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얘기도 나옵니다. 자, 오늘장에 대한 정리, 장 전에 요것은 확인하고 가자라는 취지로 넣어봤어요. 미국은 달러 금리 내리면서 주식과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위험 자산 선호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 주축에는 반도체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3위 기록했고 ASML CFO가 반도체 시장 바닥이다라는 얘기를 더해주기도 했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우주항공측, 버진갤럭틱, UAM 강세, 그리고 비만당뇨 쪽에 일라이 릴리 노보노 신고가 움직임 있었고요. 버크셔에서 웨이가 작년 4분기 애플 비중을 줄였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밤사이 애플은 내리기도 했죠. 그 밖에는 항공 쪽에 대한 한국 투자 보고서가 눈에 띄더라고요. 항공 합병 해외 승인 지연 사이에 LCC가 부각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티웨이 항공 진에어 긍정 의견을 냈고요. 에어 부산이 이제 좀 전에 실적을 냈는데 4분기 실적이 괜찮았다라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알리 테무 이슈가 또 한번 나와서 결제나 배송, 뭐 인플루언서 관련주 체크가 필요하고요. 단독 뉴스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선 배당의 훅 배당일 포함이 유력해지고 있다. 뭐 깜깜이 배당을 줄여보겠다라는 것에서 저 정책이 많이 거론이 됐는데 기대감이 꽤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뭐 자세하게 이것이 저 PBR 종목을 좀 뛰어 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장사였습니다.